자, 선생님, 오코노미야키의 꽃은 네. 바로 이게 팔랑팔랑 춤추는 가다랑어포잖아요. 네. 이 외에도 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 속을 한번 열어보세요. 쓰지 않았던 재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야채 부침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예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로 가서 오늘의 재료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자. 오늘 주 재료인 두부. 두부. 예, 예. 두부. 햄치즈, 뭐 계란까지 다. 아, 다 같이 가져가나요? 네. 자, 두부. 있는 재료를 한번 써보자고요. 양배추도 보이는데 이것도 네, 들어가나요? 양배추도 좋고요. 네. 집에 혹시 양상추 이런 거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지금 마늘, 고추, 부추인가요? 다 훌륭합니다. 아. 예, 오늘 다 쓸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양파, 네. 고추, 부추. 재료들을 한 번씩. 볼까요? 와, 두부도 있고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도 네. 되고 때로는 술안주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침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양배추를 보니까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채를 썰을 때는 조금 곱게 썰든지 네네. 아니면 다져서 쓰시면 됩니다. 아, 한번 씻어볼까요? 네. 이렇게 물 틀어놓고서 또는 이제 조금 볼에다가 담가놓고서 씻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한 장 한 장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냥 가볍게 씻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다 지저분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툭툭 털어서 예,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손질을 해야 될 텐데요. 한번 썰어볼까요? 제가 양배추 손질을 또 처음이라서 양배추 가지고 이렇게 네. 살짝 데치거나 쪄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는데요. 네. 오늘은 부침개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번 채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채를 썰으실래요? 아니면은 다져보실래요? 아무래도 다지는 게 좀 쉽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면 한번 다져서 네. 해보세요. 자, 채를 썰을 때는 조금 짧게 채를 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섬유질이 두꺼운 쪽은 한번 이렇게 저며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겹쳐놓고서 채 썰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양배추 조금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양배추 대신에 양상추도 괜찮고 집에 있는 상추도 괜찮아요. 모아서 채 썰어줘야지만 조금 더 쉽게 썰을 수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네. 뭐 만들 때 제가 좀 이게 야채를 좀 크게 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버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크게 썰면은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삐죽삐죽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아예 뭐 채 썰기 힘들면 다져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없죠, 선생님. 이거 하나 정말 좀... 초보네요. 지금 초보들은 항상 보면 주방이 부엌이 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햄치즈를 그럼 썰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이거는 햄은 뭐 채를 썰거나 아니면은 다져서 쓰시면은 되겠어요. 저도 다지겠습니다. 슬라이스 햄이에요. 샌드위치 많이 해먹는 그런 이제 햄 종류죠. 손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쓸 때 이렇게 조금 모아놓고서 썰으셔야 돼요. 아, 제가 지금 너무 펼쳐서 했나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큰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제가 먹는 걸로. 봐요. 조금만 더 다지겠습니다. 햄이 맛있네요, 선생님. 네, 맛있죠. 그냥 먹어도 좋고요. 한번 슬쩍 데쳐서 또는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치즈. 슬라이스 치즈도 냉장고에 있죠? 네, 이런 슬라이스 치즈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은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린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겹쳐놓고서 썰면은 얘가 어때요? 다 붙지 않을까요? 붙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를 살짝만 발라주세요. 앞뒤로. 앞뒤로. 그래서 포개놓고 썰면은 달라붙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이 치즈 역시도 채를 써나요? 채를 썰거나 아니면은 다져주시면 되겠어요. 어제 확실히 자, 이 밀가루를 묻혀서 써니까 네. 밀리지도 않고 네. 잘 썰리죠? 예, 잘 썰리는데요. 치즈도 썰어서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치즈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치즈 제 거 조금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부 네. 두부를 으깨보도록 하죠. 자, 조금 날씨가 이렇게 네. 덥거나 그러면 두부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쓰든지 네. 아니면 한번 데쳐서 쓰시면 돼요. 자, 두부를 이렇게 으깨주세요. 부드럽게. 그렇게 칼 뒤편으로 으깨는 것도 배웠었는데 제 체에다가 으깨는 것도 배웠거든요. 체에다가 내려주는 것도 괜찮죠. 두부 크기가 크지 않게 크면은 나중에 뒤집을 때 이 두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네요. 지금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손을 칼등에다가 손을 올려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네요. 네. 아. 밀면서 눌러줘야. 야, 이 방법 있었네요. 제가 누르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손등으로 누르는 것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힘을 조금 줘야지만 어머, 돼요. 네. 자, 그래서 두부도 준비해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오코노미야끼는 일본에서 좀 먹어봤었는데 네. 두부 오코노미야끼는 또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재료,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오코노미야끼의 뜻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들을 넣는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네. 넣어서 이제 구운 요리다. 한번 부치는 거니까, 굽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부추, 양파, 고추 이런 것들 썰어보도록 하죠. 쫑쫑 썰어주세요. 송송송. 쫑쫑 썰는 건 어떻게 쓰는 거죠, 선생님? 한 1cm 폭으로 썰어주세요. 저는 이거 그러면 양파를 얼른 썰겠습니다. 예. 쫑쫑. 양파를? 쫑 맞나요? 너무 1cm가 너무 크다. 너무 큰가요? 예. 조금만 폭을 줄이셔요.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양파도 자 다질게요. 쫑. 도마가 조금 미끄러워서 양파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잘 안 썰어지네요. 지금 쫑쫑 썰었습니다. 썰었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고추 많이 넣으세요. 자, 이거는 매운 고추거든요. 매운 고추로 쓸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손이 굉장히 맵거든요. 이것도 오코노미야키가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섞어서 해주게 되면 칼칼하고 매운맛을 조금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자, 고추 씨까지 다 활용을 해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깃집 가면 네. 이 고추의 끝을 떼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농약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아, 그럼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추 손질은 네. 제대로 안 배웠었는데. 그리고 일단은 꼭지를 조금 이렇게 떼세요. 떼고. 그다음에 떼고서 이거 뒤집나요, 선생님? 뒤집지 않아도 돼요. 고추 씨까지 다 쓰면은 되겠어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쓰셔도 괜찮거든요. 고추까지 다 썰어서 준비해놨어요. 선생님, 저는 약간 좀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셔. 선생님은 두 개를 넣으시고 저는 네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채소랑 재료들을 이제 손질했는데요. 네, 이제 반죽. 반죽? 네. 네. 저쪽에 볼 좀 하나 네. 주시겠어요? 자, 부침가루 두 컵입니다. 부침가루 두 컵.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란을 하나씩 여기다가 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죽에 농도를 맞춰야지 되니까 네. 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가루가 두 컵이면 물도 두 컵 정도. 1:1 비율이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밀가루가 아닌 지금 부침가루를 썼어요. 네.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다가 또 이제 햄, 치즈 이런 것들은 간간하게 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 굳이 따로 간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쭈루룩 흐르는 정도의 농도면은 되겠습니다. 반죽 만들기 쉽죠?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데요? 김치 부친 게 여기다가 하고 싶으면 김치 썬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김치, 네. 그럼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 고소하고 또 이제, 좀 바삭바삭하게 만들려면은, 식용유 한 큰술. 식용유 선생님? 예, 식용유 한 큰술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방법 또는 이제, 버터 녹인 거 있죠? 예예. 그거를 여기다가 한 숟가락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바삭바삭하고 구수하게 예, 전을 부칠 수가 있어요. 골고루 멍울이 없이 잘 풀어주면은 되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굳이 체에다가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섞어주세요. 볼에다가. 볼에다가요? 예, 준비한 재료들을 이렇게. 반죽에다가 섞지 마시고 볼에다가 섞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섞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 볼 조그만 거 네. 하나 주시면 집에서 그냥 밥그릇도 괜찮아요. 예. 있으면 이거를 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크기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예, 요 정도. 요 정도 나는 요 정도 크기로 만들겠다 하면은 분량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 한 개 크기를 만드는 네, 건가요? 네. 아. 자, 이렇게. 좀 작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게 먹고 싶으면 조금 작게. 조금만 넣어도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조금 더 넉넉히 써서 네. 보기 좋게 한번 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덜잖아요. 예, 네, 한 국자 넣으시면 돼요. 한 국자요? 딱 한번? 네, 네. 예. 숲 같아요. 네. 반죽이 요런 농도면은 적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숟가락 하나씩 많아요? 들고. 예. 네. 숟가락 하나씩 들고요. 그다음에 팬 이렇게 만져 보세요. 이렇게. 열이 올라왔네요.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둘러 주고요. 네. 충분히 올라와 있으면 조금 줄이죠. 선생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전 요리 한번 할 때 네. 다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불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걸 배웠었는데 네. 이 두부 오코노미야끼는 센 불에 해야 되나요? 약불에 해야 되나요? 중간불 정도면 되겠어요. 중간불이요? 네. 예. 열이 오른 상태에서 예. 중간불로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밀가루 여기 즙이 묻게끔 한 다음에요. 한꺼번에 쫙 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하게 흐르지 않아서 좋고요. 그렇죠? 예. 크기가 딱 맞아서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쫙 펼쳐주는 거죠. 근데 오코노미야끼는 우리 한국식의 녹두 부친 게 예.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도톰하게 해줘야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지겠죠? 혹시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한 숟가락 더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워지는 동안에 이제 소스. 아, 소스가. 소스가 맞다, 맞다. 있어요. 그렇죠? 잊고 있었네요. 예. 예, 소스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지. 예. 보시면 자.
재료들이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마요네즈. 그 다음에 케찹. 케찹. 또 이제 요거는 돈가스. 돈가스 소스. 스테이크 소스도 괜찮고요. 네. 또는 우스타 소스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스가 있으면은 되거든요. 네. 위에다가 데코레이션 할 거예요. 뿌려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또 뒤집어 볼게요. 밑면이 안 익으면은요. 뒤집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익었죠, 선생님? 그 이특 씨는 조금 뒤집기 조금 힘들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고요. 제 거는. 아, 선생님, 저 아까 그래도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선생님 더 크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등치가 조금 작아도 아니, 큰 거를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살짝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되겠어요? 예. 조심해서요. 너무 높이 돌지 마시고. 아,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선생님. 오코노미야키, 긴장하지 마. 자, 간다. 뒤집힐 거야. 아무 일 없어. 자, 괜찮아. 놀라지 마. 자, 하나, 둘, 셋. 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돼.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예, 그 정도만 해서 익혀주면 돼요. 혹시 이제 네. 조금 두껍게, 너무 두껍게 이거 반죽을 하게 되면은 네. 속까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쪽에 뚜껑을 조금 덮어서 좀 익혀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하고 두부하고 섞인 거니까 네. 굉장히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정말 네. 주말에 별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속까지 다 익은 것 같죠? 그럼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제가 저쪽에 접시 좀 가져오셔.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옮기겠습니다. 제 거는 너무 네. 부침개 같은데요? 느낌이요? 네. 네. 그래도 굉장히 맛이 좋을 거예요. 잘 됐네요, 선생님.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돈가스 소스를 조금 촥 발라보도록 하죠. 돈가스 소스를. 선생님 그럼 여기서 약간 데코레이션 할 때는 제 느낌대로 좀 가도 되죠? 아유 물론이죠. 그럼 저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 한 다음에 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돈가스 소스를 충분히 네. 펴 바르고요. 돈가스 소스가 조금 싫다 싶으면 네. 케찹을 넣으셔도 돼요. 케찹을요? 케찹 또는 이제 칠리 소스도 괜찮고요. 원하는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길게 구멍이 뚫린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없으면은 그 짜주머니, 짤주머니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거를 활용을 한다든지 지퍼백 있죠? 지퍼백 한쪽 코너로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와!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캐릭터가 있는 건가요? 제 얼굴은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선생님. 갑주보시 요 다랑어프가 막 춤을 추고 있네요. 마요네즈도 놀라네요, 지금. 바삭바삭 고소한 맛의 엄지척! 담백함에 반하는 임종연표 두부 오코노미야키. 귀여운 모양과 매콤한 맛으로 취향 저격!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이특표 두부 오코노미야키.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오코노미야끼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봤는데요. 나란히 둘러앉아서 먹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완성!